경남 창원의 에어컨 생산 공장입니다. 직원들이 에어컨에 송풍구를 끼워넣고 본체의 나머지 부품도 조립합니다. 이 공장은 지난달부터 생산 라인을 전부 가동하고 있는데 올여름 폭염이 전망되면서 물량을 미리 확보해 놓기 위해서입니다. 여름 전 성수기에 대비해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습니다.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. 이 전자제품 매장의 에어컨 판매량은 최근 2주 사이 20% 정도 늘었고 선풍기는 80%, 서큘레이터는 170% 증가했습니다.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소비자들은 어느 때보다 더 에너지 효율을 따지는 분위기입니다.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에 대한 고객님들의 문의가 많습니다. 에어컨과 같이 사용하시면 효율성이 더 좋은 서큘레이터가 최근에는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. 집에 있는 기존 전자제품도 미리 점검하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. 이미 에어컨의 필터와 열 교환기 등을 세척해주는 전문 서비스는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할 정도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. 일반 가정에서 에어컨의 설정 온도를 1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송풍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에어컨의 필터를 청소를 해주면 약 5-6%의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가정형 에어컨은 인버터형으로 희망 온도까지 내려가는데 전력을 많이 소모합니다. 희망 온도에 도달한 뒤 오히려 에어컨을 약하게 유지하면 추가로 급격한 냉방에 과도한 전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전기료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. SBS 정연입니다.